아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그때 이세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사실은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. 어. 뭐야?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춤을 정말 잘 춘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래갖고 꼭 아빠한테 춤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빠 촬영 현장에서 볼 수가 없잖아. 아, 그래서 오늘 보여준다고? 뭐, 그러니까 나는 오늘 봤으면 좋겠다고. 아, 오늘 봤으면 좋겠다. 야, 야, 야. 정말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어. 너 수원에서 알지? 아니요, 기억이 안 나요. 춤을 야, 우리 되게 잘 춰요. 아, 그래요? 네. 되게 잘 춰요. 춤을 본인이 정말 잘 춘다고 얘기해. 자, 갑시다 그럼. 예, 갑시다. 자, 앞으로 해 진짜요? 어떤 댄스, 어떤 댄스, 어떤 댄스. 그럼 음악 주세요. 앞에 잘 나오셔서. 그 얘기 한 건 맞지? 나한테 정말 춤 잘 춰서 한번 보여주겠다. 94년생은 클럽 춤. 그냥 보자. 자, 아, 허리가 진짜 얇으시네. 아, 자상하세요. 아니, 이게 이나영 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? 그 영화에서 썼던 춤을. 자, 앞을 보고. 자, 어벤져스 이겨야지, 어벤져스. 괜찮아. 자, 이거 들고 있어. 네. 영화에서도 되게 잘 췄거든요. 아니, 또 클럽을 좀 다니시나요? 아, 저 클럽 한 번도 안 가보세요. 아니, 아까 살짝 클럽에 춤사 있던데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클럽에 춤사 언제 때 이제? 아니, 아까 좀 나왔더라고. 근데 이거 느낌은 안 좋은데 좋은데요? 네. 어쨌든 만족하시죠? 아, 고마워, 선생님. 훌륭한 딸이요.